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직접 요리를 예, 해주셨잖아요. 그때는 제가 최고 영광스러울 때예요.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? 유니폼 입고 모자 쓰고 네. 예, 조리복 입고 차를 딱 타고 들어가는데 격리해 주는 때. 나도 요리사인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. 네. 그래서 제가 아, 요리 잘했구나. 청와대에 한번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가서 예. 여러 대통령께 요리해 주셨잖아요. 네네네. 제일 처음에 가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? 처음에는 제가 호텔에 있으니까 예, 들어가게 되는 거고, 따라서 들어가는 거, 쫓아서 들어가는 거고, 예, 요리사 주방장 있고, 그 다음에 부주방장 있고, 이듯이 같이 들어갔고, 나중에는 자주 가다 보니까, 유니폼만 입고, 저기, 재료 갖고 들어가면은 그냥 격리 붙이고 들어가고, 그때는, 야, 유방장도 이럴 때가 있나, 이렇게. 좀 그런 거 있었어요. 거기 가서 수타면 수타면. 거기서 수타면으로 거기서 짜장면 볶아서 직접 드리고 그또 그때 그분이 영부인이 음식 좋아한 거 있어요. 네, 어떤 거? 춘병 요리라고. 춘병이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구절판 비슷한 거 있어요. 거기 구절판. 요리 네 가지에다가 저기 싸 먹는 전병이 있어요. 그거 싸서 드시는 방법. 그런 요리를 좋아하신 분이 있어갖고 들어가서 수타면도 하고 그런 요리 거기서 하고. 그럼 주로 청와대 들어와서 수타면 위주로 많이 요리를 예. 하셨군요. 그또 단체 할 때는 100명, 200명도 하러 가니까 그때는 단체로 들어가는 거. 단체로 예, 줄 서야 돼, 똑바로. 들어가고. 똑바로 줄 서야 되고 띠띠띠 소리 나면은 다 내놔야 되고.